어떡하지? 인터뷰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조금씩 다가가 볼게요. 자, 너무 예쁘죠? 안그래도 예쁜데 나 때문에 극대화요. 아니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덕천 시민 여러분, 아이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남성분들도 좋아하죠.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귀여워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네. 그리고 여기 좀 어린 친구들이 네. 많이 보이는데 네. 제가 어린 프로그램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머리를 싹 뜯 자르셨어요. 네. 약간 변신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별을 했습니까? 어, 둘 다 있는 거. 아니 둘 다 아니다. 이별 아니고 지금 입안으로 들어가지고. 네. 아, 여자니까는 이발은 아니죠. 네. 확실히 아니죠. 어, 제가, 원래 처음에 앞머리가 있고 머리가 되게 길었었는데. 네, 맞아요. 이번 활동하면서 노래가 여름을 겨냥한 노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원한 이미지를 위해 머리도 자르고 의상도를 시각으로. 아, 세상. 조금씩 여성이 돼가고 있어요. 네. 섹시한 여성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네. 자,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한데. 아, 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아, 아까 안무 보니까 엉덩이 많이 흔드는 거 보면서 아, 이제 여자다, 섹시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자, 거창까지 오셨는데 또 한 곡만 부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불러드릴 곡은 제가 좀 많이 귀여운 이미지였던 그때 노래인데요. 펭귄 춤이 네, 딱 효과, 아, 딱 안무인데 네. 커밍 순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셋이